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카타르 군주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중동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어제 국빈으로 카타르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후에 있을 공식 환영식으로 오늘 일정을 시작합니다. 직후엔 타민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와 정상회담 오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카타르는 내년 수교 50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기존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양국 협력 분야를 투자, 방산, 농업, 문화 그리고 인적 교류 등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알사니 군주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양국 기업인 300명가량이 참석하는 한 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밝히고 경제 협력 분야를 첨단 산업으로까지 고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카타르의 교육도시 에듀케이션 시티를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현지 청년 리더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4박 6일간의 사우디 카타르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사우디 순방 때 한 사우디 공동성명을 43년 만에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국제 현안에 대한 공통된 입장뿐 아니라 기존 협력을 지속하면서 탈탄소, 친환경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